안녕하세요. 저는 도자 작업을 하고 있는 민경우입니다. 제 작업은 잊혀지는 것,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표현을 하는데요. 처음 작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당연한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저의 유년 시절을 돌아보게 되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감각들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시절에 떠오르는 기억들은 현재 왜곡된 기억들로 남았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감정의 표현들을 어떻게 조형적 언어들로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특별하면서도 의미 있는 물건 중 하나인 크레파스를 떠올리게 됐고, 그것을 가지고 현재 도자 작업과 같이 연결해 보자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크레파스의 주 성분은 석유에서 추출한 파라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섞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재밌는 작업을 할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다들 어린 시절에 물감과 크레파스를 이용한 그림 그리기를 해보셨을 텐데요. 그것을 응용한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